출연료가 어마어마하잖아. 아, 그럼. 엄청나. 비슷비슷해, 재석이 빼고는. 그게 아니라. 사실. 여기도 재석이 하나 쓰니까 우리 돈을 이렇게 못 쓰는 거야. 말만 이러는 건 채우는 한 그게 아니라 출연료 올려놔가지고 그게 지금 뭐로... 부메랑이 되고 있어. 내가 모르려. 아, 성문해. 명성이 출연료 너무 올리면 안 돼. 너무 올리면 나중에 깎질 못해. 모양새 빠진다고. 뭐, 아니, 비싸고 안 쓰면 안 하면 되는 거고. 필요한 사람 쓰면 되는 거야. 명품은 그러잖아. 명품 깎아줘? 응? 안 깎아줘. 어? 안 깎아주잖아. 똑같은 거야. 근데 너만 팔리면. 이제 아웃렛으로 가야 돼. 아웃렛으로 가야 돼. 아웃렛으로 가야 돼. 아웃렛? 60% 70% 해. 90%도 해, 90%. 어, 그래. 얼마 전에. 아니, 나 오랜만에 뵙고자. 110만 원, 11만 원도 팔더라고. 11만 원에? 11만 원에 팔았어. 이렇게 웃기면 얘 도와주는 거야. 프로그램 만들자고. 아웃렛이라고. 개그 아웃렛 만들자고. 아, 좋다, 좋다. 아니, 개그 아웃렛에 프로그램 만들어서 우리가 MBO에서 하자고. 뭐 80% 90%. 박명수, 탁지어 뭐 이런 사람도. 그렇지, 그렇지. 너도 와, 너도. 너도 온다고. 아니, 네. 형은 나름대로 뭐 이렇게 또 기부 같은 거. 아니, 뭐 아, 그럼. 거. 또 명수 형 많이 아유, 하지. 기부도 거. 본인이 기사를 엄청 많이 내더만, 기부한다는. 그래서 나도 와. 내가 그걸 내겠냐? 어, 아니, 어쨌든. 그냥 전화해서, 아, 뜸하대요. 뭐 그래, 살짝 얘기하는 거지. 그러니까. 그래서 뭐, 아니, 그런 것도 알리고 그래야 돼, 사실은. 아니, 그런 거 진짜 너무. 아, 조라 씨도 다 하고, 재석이도 많이 하고 해. 그건 뭐, 나만 하는 게 아니고. 아니, 재석이 뭐, 진짜 많이 하지. 재석이는 진짜. 재석이는 뭐, 버는 게 없을 거야. 아, 재석이는 뭐, 진짜. 재석이는 버는 게 없을 거야. 그래서 가끔 CF 한 번씩 나오면, 아, 이제 좀 버는구나. 다 기부하고, 뭐, 이제. 아, 내일은 뭐 하세요, 형님? 내일 내가. 아, 저기, 아빠 본세. 아, 아빠 보세요. 아, 진짜 많이 하는구나. 한 10개 하지? 아니야. 요즘에는 프로그램 많이 안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. 뭘 안 해. 일주일이거든. 한 이틀을 쉬어야 된다고 하시는데. 야, 공인중재는 하는 거 봐라. 다 해, 그냥 다. 막. 아, 끝났어. 안가리는데 진짜 대표작이야, 그게? 어? 어느새 대표작 된 거야? 4회 만에? 어, 자. 아, 근데 잘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야. 그건 인정해. 아이, 고맙습니다. 잘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거야. 여자친구 생겼다 그러는데 뭐. 혼자 살 순 없잖아. 오, 멋있다. 멋있다. 그건 좋아. 아, 그건 좋아. 그건 나는 진짜 박수 보내. 혼자 살 수는 없고. 혼자 사는 것보다는 또 이렇게 같이 사는 게. 혼자 살 수는 없고. 훨씬 좋지, 확실히. 또 우리가 이제 또 장래를 또 예측할 수 있는. 아, 그럼. 섣불리 이 나이에 뭐 그냥 얘기하기는 그렇고 뭔가 좀 이제 결심이 섰을 때 뭔가 얘기가 돼. 아니, 결심이 서시면은 또 저희들 또 가야죠. 아니야. 나 근데 결혼식은 안 할 거야. 아니, 그래도. 아, 그래도 형 좀 저라 그래도. 아니야. 나는 그냥 극비로 해서 이렇게. 아니, KGB랑 결혼해? 뭘 극비로 해? 여전하네. 다시 또 양으로 해. 양으로. 그러니까.